걸프전에서 처음 사용됐던 GBU-28 지하벙커 파괴용 폭탄으로 콘크리트 6m 일반 지표면을 30m 이상 관통할 수 있는 가공할 무기였죠. 이걸 이용해 신형 원자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가하겠다는 심장을 잃어버린 악마 소녀. 그때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왜? 혜인이 이곳 경주에 와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알았어. 계속 지켜보고 있어. 안 됩니다. 비켜. 지금 노출된다면 한국 정부의 눈을 돌려넘게 모두 소용없게 됩니다. 정우는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로 지원 요청을 해보지만 그럼 폭발물에 대한 반응이 있나? 없습니다. 항구에서 사라진 화물 트럭이 경주로 들어왔다는 정황이 있어? 아직은 없습니다. 갖고는 안 돼.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 그래야 내가 뭘 해줄 수 있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명령이 떨어졌는데 저쪽 요원들도 비상위 작전에 투입하라는 명령입니다. 용관도 소녀의 목표는 신형 원전인 것 같아 정우를 지원해주고 싶지만 청와대의 명령을 따라야 하기에 답답했죠. 일개조만 남기고 비상위 작전에 투입시켜.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수는 정우의 숙소가 있는 경주 보문단지까지 찾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왜 온 거야? 너는 친구가 먼 길 왔으면은 야 반갑다 잘 왔다 뭐 그런 말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말해. 무슨 일이야? 지금 북한에선 김정은 대장 지시로다가 보위부에서 탈북한 주요 인력들을 제거하고 있어. 나도 그 제거 대상이야. 내가 상부에 정식으로 보호 요청할 테니까. 일 없어야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었다 싶었어. 어딜 가려고? 나 기수야, 김기수. 전직 대외정보부 35 출신. 기수야. 마음만 먹으면 못 들 데 없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여길 뜨기 전에 성철형님 죽인 선녀 그 시한 갓나 새끼 끝장낼 때 나도 일조하고 싶어서. 정우야, 부탁한다 친구야. 여기 있던 캐리어 못 봤어요? 손님들 짐 없어졌다고 난리예요. 예? 어디서요? 결국 소녀는 앤디의 만류에도 혜인을 만나기 위해 NTS 숙소까지 찾아왔죠. 혜인아, 그냥 내 말만 들어.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 NTS도 이정우도 그리고 너도 못 막아. 그러니까 당장 여길 떠나. 나한테 돌아오지 않아도 좋아. 그냥 떠나. 최대한 먼 곳으로. 소녀는 신형 원자로를 폭파시킬 경우 그 파장이 도시 하나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기에 혜인을 살리고 싶어 목숨 걸고 온 것인데 전 아무 데도 안 가요. 내 말 들어, 혜인아. 그때 제이가 전 대원에게 알린다. 소녀는 아직 호텔 안에 있어. 모든 출입문 차단. 제이는 소녀를 향해 조준하지만 또다시 손이 말을 듣질 않았죠. 소녀를 잡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복수도 할 수 없을 만큼 나약해진 마음에 자책감이 드는데 경고라니 무슨 말이야? 여기는 위험하니 떠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우는 소녀가 윤혜인을 만나러 왔다는 보고를 하며 타깃은 원전이 확실하다고 병력을 이곳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이미 비상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주요 목표 지정과 미사일 수사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야. 하지만 인근 군경에 지원 요청하고 추가 병력 보낼 테니까 소녀의 행방만 찾도록 해. 알겠습니다. 한편 혜인은 자신을 살리겠다고 목숨 걸고 찾아왔었던 소녀를 생각하며 후회하고 있어. 널 여기까지 끌고 온 거. 하지만 내가 잃어버린 걸 되찾고 다시 널 유진이라고 부르기 위해선 절대로 여기서 그만둘 수 없어. 나한테 돌아오지 않아도 좋아. 그냥 떠나. 최대한 먼 곳으로. 여기 남아있으면 너도 죽게 될 거야. 국장님은 뭐라셔? 비상의 결정 때문에 여기는 모든 병력을 집중할 순 없대. 소녀는 이걸 노리고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린 게 틀림없어. 소녀기 이렇게까지 무모한 짓을 할 정도로 윤혜인에게 집착하는 모습 보면서 자신의 예전 모습을 보았다며 잃어버린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바보 같고 한심한 짓인지 깨닫는 데까지 참 오래 걸렸어. 그러자 정우는 나 대처본부에 좀 가봐야겠다. 찾으셨습니까? 지금 NTS에 남아있는 SRT가 용관은 가용할 수 있는 SRT와 팀원들을 전부 모아 경주로 내려보내라고 명령하는데 하지만 비상에선 아직 비상에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출발시켜. 알겠습니다. NTS는 소녀기 노리는 것이 신형 원전이라고 확신하고는 총력을 기울여 준비하지만 군대와 경찰 그리고 2차 지원의 범위가 충분치 않아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기수는 어떤 생각일까요? 혹시 박철영에게 따로 지시받은 지령이 있는 건지 얼굴이 겁나 진지하죠. 아직도 소녀기를 생각하고 있는 혜인. 전 아무 데도 안 가요. 오빠가 멈추지 않으면 저도 멈출 수 없어요. 내 말 들어, 혜인아. 한편 선화는 딸아이가 좋아했던 인형을 한 손에 들고는 남편과 딸아이의 무덤 앞에 왔는데
피 흘리면서 죽어있는 세미의 영혼 앞에 맹세하겠습니다. 중장님과 공화국에 반드시 복수할 테니 세미란 이름 꼭 기억하십시오. 손혁이 경주에 나타났다고 해서 다른 곳들의 위협이 사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처럼 세상에 정치적이지 않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형 원전의 공식 가동을 앞두고 첫 언론 공개가 있는 날입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해로 위협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전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방사능이 터질지도 모르는 일인데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니. 군 병력을 증원할 수 없다면 공군과 패트리어트 미사일 정도는 지원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비상위로 돌아가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논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결정해 주십시오. 외교안보 수석과 정무수석은 바로 결정 내리기가 부담스러웠는지 서로 얼굴만 쳐다보죠. 답답했던 용관은 제가 실장님께 전화드리죠. 시작해. 기계 도주 차량을 발견했어요. 어딘데? 예술의 전당 인근인데 마침 기계 수리실을 설비한다고 휴강 공지를 한다는 것도 이상했죠. 잡혀있던 공연도 다 캔슬시키고요. 그런데 설비 담당자가 이틀 전에 연락이 두절됐어요. 선영이 경주에 나타난 것도 이틀 전이야.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원전 취재 나왔습니다. 동마시켜! 방송팀으로 위장한 아테나 테러범들은 신영원전 시설 안으로 무사히 들어갑니다. 발표하는 후문을 맞고 나머지는 다 따라. 정우는 SRT 1계팀과 함께 예술의 전당으로 왔는데 비상상황입니다. 무슨 일이야? 저희 위치가 노출된 것 같습니다. 손혁도 NTS가 코앞까지 왔다는 걸 알게 되고 물건을 가지고 여길 빠져나가. 그동안 난 여기 남아서 시간을 벌 테니까 제가 남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 괜찮아. 안 죽어. 손혁은 시간을 끌기 위해 일부러 자신을 노출하죠. 준호, 내 선배 손혁은 찾았어. 국장님께 보고드리고 빨리 지원주시래. 지금 손혁이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발견됐습니다. 지원 부탁드립니다. 현장에 지금 누가 나가있어? 이정우입니다. 연결해. 네. 그리고 NTS는 남아있는 아테나 용병들과 교전을 하게 되고 손혁이 1층으로 이동 중이다. 하지만 손혁은 기다리고 있던 앤디의 차량을 타고 예술의 전당을 벗어납니다. 방금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빠져나갔습니다. 위성 연결 시작해. 위성 세팅 중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똑같은 차량 K7. 그런데 뭐죠? 이 엄청난 기술 혁신 정말 가능한가요? 어쨌든 손혁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똑같은 차량을 미끼로 던지는데 위성 세팅 끝났습니다. 어디야? 지금 서경주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알았어. 손혁이 서경주역 쪽으로 도주하고 있어요. 알았어. 지금 영상으로 보신 바와 같이 원자력 건물 외벽과 동일 조건으로 제작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시속 800km 팬텀기를 충돌시킨 결과 5cm 정도의 아주 미미한 손상에 그칠 정도로. 여기 좀 보십시오. 아테나와 교전이 끝난 SRT 요원들 미사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죠. 영상이 끊기고 고요한 침묵이 흐르죠. 또다시 희생된 소중한 목숨들. 무슨 일이야? 부비트랩에 당했어요. 우리 쪽 피해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정우는 손혁 체포를 위해 자신이 이끌었던 팀이기에 더욱더 미칠 것 같았는데 그리고 손혁 대신 미키 차량으로 도주했던 K7이 막다른 곳에 몰리고 NTS는 차량을 포위하죠. 엔티스 요원들은 당연히 손혁이 나올 줄 알았지만 다른 아테나 용병들이 나오자 정말 이 상황이 당황스러웠는데 손혁은 어딨어? 더욱더 당황스러운 건 잘못된 신념으로 목숨을 스스로 내놓았다는 것이죠. 이렇듯 30년 전 처음 가동된 이후 단 한 건의 사건도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진입하기 전에 찍힌 현장 영상을 찾았어요. 보세요. 그리고 CCTV 영상들 중 미사일로 추정되는 장면을 포착했고 벙커버스터예요. 준우는 폭탄의 종류를 단번에 알아봤는데 벙커버스터? 변형된 형태이긴 하지만 최근 미군이 개발한 GBU-28. 맞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원래는 전폭기에서 투하하는 레이저 유도폭탄 형식인데 미사일 형태로 개조한 걸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피해가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나? 더 큰 문제는 여기에는 핵탄두도 장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핵탄두일 경우와 일반 폭약일 경우를 모두 상정해서 그 피해를 한번 시뮬레이션해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본부로 들어갈게. 본부로 복귀하려던 그때 청수 차량 한 대가 지나가는데 예술의 전당에서 나간 청수 차량 있는지 확인해봐. 잠깐만요. 작전 개시 직전에 빠져나간 차량이 있었어요. 빨리 접근하세요! 소녀은 지금 청수 차량으로 미사일을 옮기고 있어. 청수 차량? 마침 제이는 청수 차량을 발견하죠. 그리고 따라가는데 뭔가 불길한 느낌이. 배트리어도 두 개가 원전 주변으로 대비해놨는데 문제는 사거리가 너무 짧아서 적중 확률이 10% 미만입니다. 배트리어트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발사전을 찾아내는 것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시작해. 찾았어. 지금 미사일을 옮기고 있어. 지금 어디야? 엑스포 공원이야. 바로 지원팀 보낼 테니 그때까지 대기하고 있어. 알았어. 시뮬레이션 결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참혹함이었는데 만약 소녀기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해 원전을 폭파했을 경우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지옥으로 변할 수도 있는 상황. 태연아, 여기 네가 좀 맡아. 어디 가게? 현장. 준비는? 5분 뒤 발사 가능합니다. 세팅이 끝났습니다. 레이저 키 타기 설정. 예. 타겟 설정 완료. 지금 방해 전파가 잡히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빨리 서둘러. 소녀의 미사일 준비가 끝나가려는 순간 제이가 노트북에서 손떼. 움직이지 마. 그동안의 역사도 있고 해서 살려주고 싶었는데. 닥쳐. 제이는 또다시 손이 말을 듣질 않았고 소녀은 이를 눈치챈 걸까요? 움직이지 마! 계속 진행해. 손가락 하나 까딱했다. 소녀은 죽어. 계속 하고 있어. 계속 진행해. 제이야, 현재가 연결이 안 된다. 현재에서 가장 가까운 지원팀이 도착하려면 얼마나 남았어? 뭐? 최대한 서둘러! 제이는 미사일 발사체 통제가 가능한 노트북을 가지고 뛰는데 총에 맞았죠. 소녀은 제이를 향해 또 한 번. 그리고 이번엔 앤디가 노트북 내놔. 수동으로 발사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올라가겠습니다. 얼마나 걸려?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서둘러. 네. 나한테 노트북을 던져붙을 힘만 있었다면 마지막 한 발을 그렇게 써버리지 않았을 거야. 아쉽구만. 넌 절대 성공 못해. 그때 제이를 구하기 위해 기수가 나타나고 소녀은 미사일 발사를 위해 철수를 합니다. 제이씨! 제이야! 한제이! 한제이! 의무대! 의무대! 경주 제이야. 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 미사일은 경주 타워 1층에 있다. 지금 즉시 1팀과 2팀은 타워를 진입한다. 제이야, 조금만 버텨. 내 중간한테 조금만 버텨! 지금 즉시 공군에 전투 요청이. 타켓은 경주 타워. 한제이 어떻게 된 알아보. 알겠습니다. 준호가 현장에 도착했고 선배, 눈 떠봐요. 제이를 깨워보지만 안타깝지만 사망했습니다. 선배! 좀 떠봐요 누나! 눈 떠요 누나. 경주타워 안으로 몸을 숨긴 소녀. 하지만 제이의 희생으로 뒤를 쫓을 수 있었고 SRT 두 개조가 아테나 용병들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소녀도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는데 입구에 설치해둔 폭탄에 정말 많은 요원들이 희생되고. 어떻게 됐나? F10으로부터 경주타워 폭격 확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관장에서 연락을. 아직 없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정우는 미사일 발사 준비를 막기 위해 목숨 걸고 안으로 파고듭니다. 정말 시간이 없었는데.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발사해. 네. 저 버튼을 누르면 수백만의 목숨이.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대답해! 다 끝났어. 내가 말했지. 난 내 손에 죽는다고.
기다려. 내가 갈 테니까. 미사일 발사가 정우 때문에 실패하자 지금 나가셔야 합니다. 일단 피하십시오. 여기 제가 막겠습니다. 소녀는 광기에 미쳐 날뛰죠. 그리고 부하들의 손에 끌려나가 겨우 목숨을 구하는데 목격 중지시켜. 알겠습니다. 소녀는 부하들을 거의 다 잃고 미사일도 쏘지 못한 채로 겨우 탈출을 했는데 소녀기 놓쳤어. 네 부장님. 소녀기 어떻게 됐어? 지금 추적 중입니다. 잡아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잡아야 돼. 한재이 어떻게 됐나? 한재이가 죽었습니다. 이미 빠져나간 것 같아요. 정우는 소녀기 버리고 간 차량이 있는 현장에 왔습니다. 어떻게든 소녀기를 잡아야겠다는 마음뿐이었죠. 그리고 제이와의 지난 날들이 떠오르는데 한때는 사랑했고 결혼까지 생각했었지만 자네가 현장 요원으로 있는 한 난 두 사람 사이를 절대 허락할 수가 없어. 그 사랑이 끝난 후에는 너야말로 이러는 거 사적인 감정 때문 아니야? 모질게 대했고 상처만 줬던 일들이 떠올라 정우는 가슴이 너무 아팠죠. 소녀 갱방 9기로 도주할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소녀는 이대로 절대로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아테나까지 소녀한테 등을 돌린 상황에서 새로운 일을 꾸민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그럼 분명히 다음 작전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용가는 말하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잡아 죽여야 돼. 누구보다 소녀를 잘 알고 있는 혜인. 그 사람 폭주하고 있는 자신을 누군가 멈춰주길 바랄지도 몰라요. 그걸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 엄마 문화 세트 앞에 내려주면 되는 거지? 일하는 사람 번거롭게 뭘 거기까지 가. 내가 줄게. 아니 소녀는 NTS 과학수사실 오숙경 실장을 납치합니다. 긴급구조 요청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누군데? 오숙경 실장님입니다. 신호가 잡히는 것과 가장 가까운 게 누구야? 준호 선배가 지금 국정원에 나가 있습니다. 소녀기 보냈어? 그리고 소녀기 오숙경 실장을 납치한 이유 아주 간단해. NTS 건물 외벽에 보안 센서만 꺼주면 돼. 소녀기는 벌써 NTS 본부로 향하고 있었고 외부 센서를 꺼도 보안 게이트는 통과할 수 없어.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 못해. 할 수 없어. 오숙경 실장은 무섭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끌고 와. 악하게 사는 것이 직업인 아테나 용병들 오숙경 실장의 친동생을 납치해 와서는 괜찮아! 어!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 뭐 하는 거야? 이번엔 머리야. 이 미친 새끼들은 진짜 지옥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센서가 꺼졌죠. 김준호입니다. 사건 현장 조사 결과 납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정우 현장으로 출동해. 네 알겠습니다. 침투 완료했다. 다음 단계 시작해. NTS 폐쇄 작업 시작해. 알려! NTS 폐쇄 완료됐습니다. EMP탄 준비. EMP탄 강력한 전자기파를 만들어 주변에 있는 전자기기들을 파괴하는 폭탄으로 따라와. NTS를 일시적으로 셧다운시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침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모든 시스템이 정지됐습니다. 핸드폰도 안 돼요. 그럼이다. 철수 준비. 시키는 대로 다 했으니까 가족들은 보내줘. 가족들을 살려준다고 했잖아. 딸 자식 잘못 된 게 죄지. 그때 준호가 살려주세요. 빨리 죽고 싶다면 그렇게 해주시오. 라운드 1. 얍 휘리릭 얍. You win or you can. 괜찮으세요? NTS가 공격받고 있을 거야. 빨리 가서 막아. 오숙경 실장을 협박해 모든 보안 시스템 및 예비 전력까지 싸그리 제거한 상태에서 EMP 공격으로 NTS를 셧다운된 상태를 만든 소녀기는 모두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닥치는 대로 광기에 대량 학살을 하는데 그야말로 중2병 걸린 미친 악마 새끼가 다름없었죠. 다시 합류한다.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모든 전자장비가 꺼진 걸로 보아 EMP에 당한 것 같습니다. 본부 내부에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무장 괴한들이 침입했습니다. 비전투 요원들은 세이프트룸으로 이동시켜. 전투 준비. 알겠습니다. 용가는 소녀가 왔다는 걸 직감했는데 그 광기를 잠재우기 위해선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죠. 그리고 정우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통로를 이용해 상황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버리. 네. 자네가 책임지고 냅시켜. 알겠습니다. 한편 헤이는 소녀기 죽인 NTS 동료들의 싸늘한 죽음을 보게 되고 정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세프트룸으로 가요. 지금 어디 계셔? 나와버려! 먼저 됐어! 이 새끼 되는 팔찌라! 안됩니다. 들어가서 요원들 지켜! 안됩니다! 들어가! 용가는 생각했죠. 혹시 자신이 죽게 되면 NTS를 수습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기에 강 실장은 어떻게든 살아있어야만 한다고. 존나 멋있죠. 이런 사람이 리더라는 것이 부럽기도 하네요. 누구든 접근하면 다 죽여버려. 알겠습니다. 소녀은 NTS에 왜 들어온 걸까요? 여기를 점거한다 해도 군경이 포위하면 빠져나가기란 불가능할 텐데 말이죠. 그리고 소녀이 준비한 이것 폭탄 같은데... 지금 우리한테 명령할 입장이 아닐 텐데. 날 막지 마. 소녀을 맹신했던 앤디는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소녀을 위해서만 살았던 앤디의 삶이 참 허망하죠. 그리고 헤이는 총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지만 몸을 이끌고 소녀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이 미친 짓을 하는 거야? 근데 서글픈가?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정작 내 모든 걸 잃게 만든 놈을 죽이지 못했다는 거야. 네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워. 여러 개였으면 다른 방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아주 고통스럽게 죽여줬을 텐데 말이야. 헤인이 또다시 총에 맞았고 위기죠. 그때 국장님, 총에 맞은 소녀은 정우와의 싸움에서 밀리고 결국엔 그때 소녀은 가슴팍에서 작은 총을 넌 이미 모든 것에 실패했어. 지옥에서 보자고. 그땐 널 여러 번 죽일 수 있을 테니까. 멈춰요. 헤이는 소녀의 폭주를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 멈추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어. 그때 헤인이 소녀을 멈춥니다. 소녀은 상상도 못했던 일, 헤인이 자신을 쐈죠. 하지만 헤인은 이래야만 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가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 그리고 헤이는 소녀과 함께 가려고 하는데 헤이나 죽지마 죽지마. 이런 게 아니었는데 널 축복하고 축하해주고 싶었는데. 미안해요. 이 세상엔 오빠와 내가 존재할 곳이 없어요. 울지마. 난 괜찮아. 어차피 너 때문에 뛰었던 심장이니까.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단안을 모두 제거해 생명의 지장은 없지만 장기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혁은 죽고 혜인은 수술을 받았는데 그렇게도 총 맞고 살아나는 거 보니까 혜인 씨 팔자도 보통 팔자가 아니네. 먼 길 가야 하니까 편히 누워있어요. 이번에도 기수가 정우를 돕죠. 내가 이런 미친 짓 하는 것도 정우 그놈 마음이 어떤지 충분히 이해하니까 나도 그런 뜨거운 시련이 있었는데. 부상당한 건 어떤가? 괜찮습니다. 내가 그랬지. 넌 무모한 짓 한 거 아니라고. 이번에 정우가 정의라는 명분을 지켰어.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 우습기도 하고 지루할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린 음지에서 일어나 봐. 아, 이제 슬슬 떨려고. 혜인씨는? 무사히 잘 치료받고 떠났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디로 갔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디선가 잘 살 거야. 너는? 나 간다 임마. 잘 살아.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우는 NTS를 떠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정말 돌아오실 생각 없으신 거예요? NTS는 어때? 신용 원자라도 별 문제 없이 돌아가고 예전처럼 심심한 곳이 됐어요. 다행이죠 뭐. 그리고 정우는 어디론가 떠나는데 바로 혜인이 가장 행복했던 추억이 있는 뉴질랜드였죠. 부모님과 행복했던 유일한 시간이 함께 떠난 뉴질랜드 여행이었어요.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9살 봄이었는데 그때 기억은 아직도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어. 정말 그땐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혜인씨. 사랑은 두 사람의 진실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또 뭐 사랑하게 될 인연이면 그렇게 될 거고요. 혜인과 정우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고 드라마도 끝이 납니다. 이 둘은 그 수많은 상처들을 뒤로하고 과연 사랑을 하며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운명이 꼬인 사람들에게는 선택이라는 것이 참 비정할 때가 있는데 짜장 짬뽕이 아닌 죽일래 죽을래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혜인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손혁 정도로 질투에 눈이 먼 악마의 사랑은 아니지만 다들 물불 안 가리고 옳고 그른 거 따질 여유 없이 사랑에 목숨 걸었던 적 있으시죠? 아테나를 편집하면서 그런 때가 떠오르곤 하더라고요. 자, 드디어 1화부터 20편의 리뷰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보셨나요? 아이리스 리뷰할 때도 느낀 거지만 참 거대한 세계관의 이야기란 생각이 듭니다. 아이리스 시즌3도 언젠간 나오겠죠. 개인적으로는 선아의 이야기가 스핀오프 작품으로 짧게라도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리스2에서 선아의 죽은 줄 알았던 동생 연아를 만나죠. 그 이후의 모습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리스와 아테나 시리즈를 사랑해주셨던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드리고 좋은 작품을 리뷰할 수 있게 배려해주신 태원 엔터테인먼트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작품으로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지금까지 시네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요. 제발.